경례에게 숨겨진 딸이 있다고. 상언니, 죽어서도 내를 돕네. 뭔 일이고? 특검 연료 보도 때문에 기자들한테 계속 연락이 오고 있습니다. 아무래도 공식 입장 발표를 준비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회장님 밑으로 들어갈 준비되면 오라고 하신 말씀 아직 유효한가요? 뭔 소리고? 지금 특검 핵심 증거물 백실장 수첩 조 시장님 손에 있는 걸 확인했습니다. 그 수첩 제가 가져다 드리죠. 그것만 있으면 조 시장님 압박하실 때 도움이 될 겁니다. 네 말을 어찌 믿노? 네? 지난번 우리 태규 재판 때 믿으라고 신신당부한 게 니였다. 근데 어찌 되노? 수첩이 어디 있는지 안다 캐도 네가 그걸 갑수한테서 갖고 올 수 있다는 게 말이나 되겠나 이 말이다. 갑수가 그렇게 호락호락하게 당해줄 것 같나? 확실한 거 아니면 큰 소리 치지 말 그래. 지금 손님 계십니다. 기다리겠습니다. 잠깐이면 된다고 전해주세요. 전화로 말씀드렸잖아요. 회장님께서 만남을 거부하셨습니다. 헐, 처세술 갑. 조갑수 끈 떨어진 거 알고 안희상 쪽으로 붙었나 봐요. 남의 일에 신경 끄시죠. 하긴 자기 살궁리하는 게 제일 중요하죠. 근데 안 회장이 받아낸 준대요. 그러는 마이듬 씨야말로 자기 살궁리할 타이밍 아닌가? 빨리 수첩부터 찾으셔야죠. 설마 안 회장님께 있을 줄 알고 온 건 아니겠죠? 수첩이 없어진 건 어떻게 알았지? 일단 여는 순간부터 거래는 성립되는 거예요? 싫으면 관두시고. 이거면 안 회장 라인으로 들어갈 수 있을 거예요. 난 뭘 주면 되죠?